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부 덮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연어 덮밥 동영상 올린 이후로 집에서 덮밥을 자주 해 먹는데요. 편하면서 맛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부 덮밥을 만들어 봤어요. 그냥 두부를 부치시면 되는데요. 밥이랑 같이 먹는 거니까 두부를 좀 작게 썰어서 부쳐주세요. 작은 깍두기 모양으로 써신 다음에 스텐펜에서 붙이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코팅팬에서 붙여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은 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두부를 뚝 잘라서요. 물기를 대충 짜주세요. 면 보자기로 공들여서 짜지 마시고요. 그냥 손으로 대충 짜주세요. 물기 남아 있어도 돼요. 제가 최근에 두부 요리를 좀 자주 올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두부 요리를 많이 올릴 생각인데요. 제 요리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기를 좋아하시는 고기파시지만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두부를 많이 드셔야지 돼요.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만한 양질의 단백질을 가진 채소는 콩뿐이거든요. 두부는 콩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생각보다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많지 않아요. 하루에 먹어야 될 단백질 양은 최소 50g이거든요. 보통 두부 한 팩에 300g이에요. 300g의 두부에는 단백질이 24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부를 하루에 두팩 이상씩 드셔야지 돼요. 두부는 양파랑도 잘 어울리는데요. 양파는 뿌리 부분을 제거하신 다음에 얇게 썰어서 찬물에 담가 두세요. 양파 말고 김치 넣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시면은 생으로 먹기 딱 좋은 매운맛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장 2, 물 2, 청주 2, 그리고 미림을 1 비율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알코올 향이 날아갈 때까지 한번 팔팔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부를 부칠 건데요. 오늘은 넓은 팬을 사용해주세요. 팬을 예열하신 다음에 두부를 넣어주시고요. 나무 주걱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두부 무침 먹을 때 두부 표면이 제일 맛있잖아요. 오늘은 두부 전체를 표면처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부의 비린 맛은 모두 사라져요. 그리고 120도, 180도 사이에서 맛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먹을만해요.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 간을 해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부는 기름에 부친다고 해서 지용성 맛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부를 더 맛있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신에 두부는 다른 맛을 아주 흡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두부 요리하실 때는 소스를 맛있게 만드셔야지 돼요. 두부가 팬에 달라붙으면 계속 긁어가면서 부쳐주세요. 두부에서 물이 많이 생기면은 기름을 둘러서 팬의 온도를 다시 높여주세요. 그때는 불도 강불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수분이 다 날아가면은 화력을 약불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계속 팬을 긁어가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노릇노릇해져 있어요. 제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저기서 멈췄거든요. 하얀색이 좀 있어야지 예쁠 것 같았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저 하얀색 부분은 여전히 비린 맛이 남아있는 두부더라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갈색이 날 때까지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밥 위에 올려볼게요. 밥을 원하시는 만큼 푸시고요. 그리고 양파를 원하시는 만큼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부는 상추하고 맛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상추도 몇장 준비해봤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두부를 올려주세요. 지금 얼핏 보면은 고기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먹으면 고기 맛은 안 나요. 이제 소스를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고 드시면 돼요. 원래 덮밥은 젓가락으로 먹는 건데요. 이 두부 덮밥은 숟가락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맛은
두부 부침했을 때 두부 껍데기 맛 또는 두부 과자 맛. 근데 소스하고 아주 잘 어울렸어요. 소스를 만들기가 어려우신 분은 시판 토마토 소스나 카레하고도 잘 어울릴 테니까 그렇게 같이 드셔보세요. 중요한 건 두부를 아주 많이 드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